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칸 팀입니다. 오늘은 이제 3월이 다 끝났네요, 벌써. 3월이 다 끝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학생분들은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시고, 직장인분들 아마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 쓰고 뭐 하시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서, 뭐 별로 그다지 지금 뭐그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많지가 않은데, 축구도 뭐, 지금 축구를 제가 아마 못한 게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학기 중에는 거의 운동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때를 제외하고는 지금 아마 최장기간 축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교적 신체 구조가 그 부상을 잘 당하는 편이 아니어서 뭐 발목이나 허리든 무릎이든 뭐 이제 허리 같은 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안 좋은 경우, 그러니까 구장 운동을 너무 반복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허리가 약간 안 좋아요. 작년 근데 조금 애를 먹었거든요. 작년에 척추가 그 밀려 들어가서 앞쪽으로 해서 상당한 통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운동 쉬고, 그 다음에 코어 운동 같은 거 조금씩 하면서, 극심한 통증은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코어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코어 운동을 조금씩, 그것도 뭐 아주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무릎에 관절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쿠셔닝 있는 좋은 조깅화를 신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로드워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침 조깅을 하게 되면 얇은 학생화 운동화를 신고 아침에 뭐한 7, 8kg씩 뛰면 무릎에 상당히 무리가 가서 관절염 약을 몰래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말고는 사실은 뭐 햄스트링 같은 거는 뭐 신체적 특징 이런 것보다는 뭐 한의학에서는 뭐그 심장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의사분께서 제가 처음 햄스트링이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그분은 심장 관련된 문제다. 근데 이제 심장이 그냥 단순하게 심장 상태가 안 좋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피를 그몸 전체로 보낼 때 이제 심장에 그 펌핑하는 그그저그그그 역할에 그러니까 규칙적 이런 것들이 약간 어느 정도 밸런스가 무너지면 이제 무너질 때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의사분들도 얘기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긴 하던데 이런 그 경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운동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대체로 그집 근처에 있는 석촌호수를 한 바퀴가 2.9km 그러니까 2,9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두 바퀴 정도 되면 한 6km 정도 되니까 그럼 이제 보통 평균적인 운동량은 된다고 해서 운동을 한, 뭐,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세, 네번 정도 가서 달리긴 하는데, 벚꽃놀이 시절이 되면서 폐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아침에 운동 달리기 하러 갔다가, 속초선수가 12일까지, 4월 12일까지 폐쇄가 돼서, 그때까지는 지금 운동을 또 어디서 해야 되나. 그래서 올림픽 공원이 이제 또 거기서 가까우니까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뛸수 있는 트랙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 최대가 바로 옆에서 한 최대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코스도 잘 모르고 아니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그래서 아 이거 지금 어디서 운동을 하지 지금 고민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약간 운동 여러분들도 요 기간에 쉬지 마시고 만약에 뭐 운동을 할수 있는 축구는 못 하시는 분들이면 가까운 데 조깅이라도 해서 근력은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운동 한참 할때 얘기 들었던 걸로는 2주를 쉬게 되면 원래 만들어져 있던 전체 근육이 한70% 정도 일단 풀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 쉬는 건 사실은 이제 회복을 시킬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1, 2주 정도는 뭐 몸살을 앓거나 이러면 쉬는 경우에 있어서 지금처럼 거의 두달 가까이 운동을 못하는 경우는 처음이어서, 운동을 하던 시간 되면 아침에 눈이 떠요.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 뭐 아침잠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뭐 나이 들어서 아침잠 없어, 그게 뭐야 그랬는데, 제가 그래요, 제가. 아침에 5시 조금 넘으면 아침 운동을 주로 했었으니까, 여전히 눈을 뜨긴 하는데, 갈 곳이 없죠. 게다가 주말에 축구까지 다 지금 그 챔스든 뭐 유로리그 다 중지된 상태여서 축구를 보는 맛도 없어져서 아주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우울한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저희 미즈노 시리즈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 기준으로는 미즈노 영상 관련된 영상 3개인가 올라갔나요? 3개 올라가고 앞으로도 3개인가 4개 더 아마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미즈노 관련된 걸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 미즈노 홍보를 하려고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어떤 라인, 저희가 지금 리뷰를 뭐 네오라든지 그 다음 모렐리아의 예전 제품들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렐리아의 2 제품을 리뷰를 해드린 적도 없고, 네오 레블라를 했지만, 그 위에 모나르시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뭐, 네오 MD라든지, 그러니까 일본산이 아닌 제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즈노 모렐리아에서는 가장, 상급에 속하는 TF도 전혀 리뷰를 한 적이 없어서, 마침 그 흰색의 골드 칼라 팩이 우리나라에 나오면서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근데 출시된 제품 기준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지금 후님하고 나눠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원래 이제 계획은 오늘 월요일인데, 후님이 사실은 이제 나이키 제품들, 나이키 최근에 그 퓨처 DNA 제품들을, 여기 와서 이제 같이 리뷰를 하려는데 몸살이 났어요. 저는 지금 코로나 의심하고 있는데, 본인은 몸살, 단순 몸살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사무실에 올려 오게 할 순 없죠. 예. 코로나 전염, 전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자, 대신에 오늘은 이제 댓글을 또 읽는데요. 축구 리뷰만큼 사실은 저는 과거에,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까지는 댓글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그 레플리카룸 사이트에도 그 게시판 기능이 없기 때문에 뭐 댓글을 읽거나 댓글 달거나 하는 경우가 없고 그런데 또 뭐 저희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그 뭐죠? 운영하고 있는 업체 관련해서 지난 19년 동안 어디 뭐 커뮤니티 이런 데 들어가서 저에 대한 뭐 평이 어떠냐 이런 댓글 전혀 본 적이 없어서 사실 댓글을 뉴스 기사 같은 거 읽어도 축구 기사 읽어도 댓글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저희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 질문을 해주시니까 근데 저희가 리뷰를 하다 한 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 대개 리뷰의 내용이 물론 이제 리뷰를 다 안 보시고 댓글을 다는 것도 분명히 다 보이거든요. 그 리뷰 안에 저희가 했던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다 답을 얻을 수 있지만 안 보시고 기니까 충분히 이해하는 거 안에서 댓글을 달려주시는 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전혀 리뷰를 하지도 않았거나 언급한 적이 없는 것들에 대한 그 질문이나 이런 게 많으세요. 제가 모렐리아를 팩으로 다 하게 된 가장 결정적 원인도 그건데 저희는 모렐리아 전체 팩을 다 함으로써 저희 자체적으로 훈님도 마찬가지고 저처럼 축구를 수집을 하거나 취미로 어쨌든 그런 생활을 꾸준하게 갖고 가는 입장에서 보면 이 계기 이런 그 유튜브의 리뷰라는 게 하나의 경험의 축적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를 수집을 해놨긴 했지만 그 제품들이 발매 당시에는 어떤 기능을 추구했다는 것들 정도는 읽고 이제 아 그런 거구나 하고 구입 사놓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거든요. 시간이 다 지나면 그러나 유튜브에 영상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취미생활의 연장으로 하고 있는 이런 리뷰들이 시간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쌓이게 되면 그거 자체가 많은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뭐 과거에 이게 만약에 영상을 뭐 제가 10년을 할 수 있다 유튜브를 그러면 10년간에 수많은 축구 리뷰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하나의 지식 체계로서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점이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나오고 있는 수많은 제품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다. 이제 그 점이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댓글에 나오는 저희가 미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달아드리고 아는 범위 내에서 대신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주에도 사실은 이제 댓글을 통해서 저희가 배운 거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최근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월요일 오전, 이제 12시 넘었거든요. 네, 12시 넘었는데, 이 시간 기준으로 댓글 올라와 있는 것 중에 몇 가지 재밌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현 님이신데요. 조마, 그 탑플렉스 풋살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조마가, 풋살 전문화 브랜드로 알고 계신데, 조만 풋살 전문 브랜드는 아니고, 스페인에서는, 종합 브랜드, 종합 스포츠 브랜드죠. 진짜 축구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브랜드.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 브랜드이긴 한데, 대신에 한국에는 지금,
조마 스포츠 라이센스권이 여전히 그 피파 스포츠라고 유명한 국내 그 국제 심판 하시는 권종철 심판이신가요? 그분이 대표이사로 계신 회사가 푸마 라이센 아 조마 라이센스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지금 이제 국내에 계신 분들은 의외로 국내 이 조마 코리아에서 제품을 생산한 레프리 와중에서 그 제품명은 뭐 에이골인가 하는 뭐 그런 제품인데요. 저는 이제 그 제품을 사실은 1, 2년 동안 계속 주목을 했었어요. 왜냐면 풀캥거루 가죽이고 비교적 축구화 제품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조마 박기현님이 그 타플렉스 얘기를 하시면서 그 제품을 예, 재고가 있는지 봤더니 없어졌더라고요. 만약에 있으면 그걸 저희가 하나 가져와서 지금 235인가 아주 작은 사이즈만 남아 있어서 너무 작았는데 발을 넣어볼 수 없으면 사실 이제 리뷰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 제품을 있으면 뭐 리뷰를 해드리고자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품이 없어서 지금 리뷰는 못할 것 같은데 탑 클래스 제품의 조마도 기본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나쁘진 않은데요. 일단은 고급 제품의 이제 기본적인 그 축구화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를 이렇게 보면 대강 이 축구화의 이런 부분은 때문에 이 점은 좋을 것 같고 이제 나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대강 눈에 들어오기는 하죠. 그러나 제가 탑 클래스 제품을 실제로 착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제가 답변을 뭐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신에 조마에서 아마 드리블링이라는 신발이 TFR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탑 클래스가 있고 드리블링이 있는데 드리블링 쪽이 사실은 어퍼의 구성 형태라든지 모양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 보였어요. 물론 이제 레벨이 약간 그것보다는 뭐 유로 가격상으로 약간 떨어진 제품이니까 어퍼의 소재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 더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제품이 질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어퍼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 보였고 물론 조마는 아디다스 나이키보다는 같은 가격대에서는 조금 더 높은 소재가 사용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그 가격에 동일한 품질로 가격을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이키랑 조금 더 아무래도 싼 가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재우님, 주재우님 이제 저희 오랜 구독자분이시죠. 주재우님은 그 저희가 어저께 올라갔나요? TF 모렐리아 프로와 그 다음에 그냥 일반 2AS 제품의 차이점인데 미주노에서 얘기하기로는 그 저희가 다른 영상에도 계속 그 부분은 반복이 될 겁니다. 앞으로 올라가는 영상에서도 반복이 될 텐데 신형 리뉴얼에서 분명히 그 축구화가 들어가는 발의 도입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라스트를 조정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여기를 조정을 하는 거, 여기에 이쪽이 약간 더 좁도록 만드는 구성 방식을 취하긴 했지만 발볼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주노에서도 발볼에 라스트를 개량을 했다고 그러지만 이미 네오라든지 신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주노 축구화가 기본적으로 신형 라스트에서도 발볼이 너무 좁거나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렐리아2의 지금 AS도 TF도 구형이든 신형이든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 도입 부분이 약간 벌어져 있는 거는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아마 언급이 될 텐데, 그 영상에서 언급이 됐을걸요, 아마. 발을 잘 잠궈주는, 소위 말해서 락다운이라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데서는 약간 넓은 것보다 조금 더 좁은 게 유리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끈을 당겨서 발에 밀착을 시키면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형을 사든 신형을 사든 이 TFR에서는 사실상 신형이라 그래서 나은 점이 있다 뭐 이런 거 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주노 모렐리아의 리뉴얼 과정은 뭐 텅을 크기를 줄인다라든지 뭐그 뒤에 힐값도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과거 초기에는 힐값도 약간 높아서 아킬레스 쪽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힐카운트의 높이를 조정을 한다 낮췄다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통의 크기를 줄이거나 뭐 그러니까 거기 매지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시킨다든지 이런 미세한 변화들이 계속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축구화 자체에 어떤 큰 변화를 갖고 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모렐리아 2 이제 제품 오리지널 그 재팬 이제 그 FG에 해당되는 제품은 저희가 별도 리뷰를 해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프로 AS라는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있긴 하지만 뭐 기존 모델과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윤건우님은 제가 등장하는 순간 영상이 30분 훌쩍 나온다 그러는데 신경을 써서 제 답변은 제품 자체 디테일 분석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미션 제품들을 크게 그래서 30분 내로 끝낼 수 있었다 이렇게 다른 분들 중에서 보면 30분도 길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비교적 짧게 정리를 해서 뭐 저희는 단순하게 축구 자체만 가지고 리뷰하는 건 아니라서 축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곳이어서 뭐 어떤 분이 이제 그래서 18분 지났을 때 이제 비교적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하셨던데 예. 저희는 그 부분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모렐리아 2 업로드 언제 되느냐? 안진원님이 문의해 주셨는데 이것도 뭐 입수가 되는 대로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아마도 축구화들이 빨리 매진될까봐 평이 좋으면 그거를 빨리 사서 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일부러 더 늦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리뷰를 보시고 축구화를 구입하셨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는 신중히 구입을 하시라. 그러니까 축구화를 수집을 하신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 같으면 사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꼭 그렇지.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이 제품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급히 리뷰를 보시고 구입하시는구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거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글쎄요, 뭐 저희가 구입을 하라 말아 이런 걸 하는 방송은 아니어서 구입을 하셨다고 하면 뭐 축구가 필요하셔서 구입하셨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제 후배들이나 지인들한테도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굳이 지금 살거 있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뭐 수집을 하는 사람이니까 용돈 범위 내에서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서 갖고 있지만 신기도 하고 그거는 너무 어떤 제품이 좋다 그래서 막그 제품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곽동건 님께서 코파와 엑스 중에 선택한다면 뭘 하실 거냐 이렇게 문의하셨는데 이런 건,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약간 곽동근님한테 약간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파와 엑스 중에 선택한다 뭐 하냐 그러면 이분께서는 아마 최근 거 예를 들면 뭐 코파의 20.1이나 엑스의 뭐 19.1 그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코파라 그러면 16, 17, 18, 19, 20까지 5단계 이렇게 다 시즌을 걸쳐서 나왔고 엑스만 하더라도 뭐 15부터 나왔네, 16부터 나왔네, 16, 17,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왔었죠. 나왔는데, 제가 X 모델 중에서 유일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18.1이죠. 18.1 AG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코파인 경우에는 15, 16, 17 계속 거쳐오긴 했는데, 딱히 AG 모델을 주로 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지만, 코파는 TF든 FG, AG에서든 제품들을 여러 개 갖고는 있지만, 크게 좋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대안들이 그보다도 다른 대안들이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둘 중에 어떤 게더 좋냐고 선택할 것 같으냐 물어보면 답을 드릴 수가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X18.1이 좋긴 하지만 X18.1 AG를 지금 구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분이 궁금하신 건 19.1이 될 수도 있는데 20.1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나올. 제가 지금 코파도 마땅하게 추천드릴 만한 게 없고 X도 지금 글쎄, 18.1, 그게 반드시 이분에게 맞을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는 X18.1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면 X18.1로 구입하시고자 하실 텐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축구화를 선택을 할때늘 실수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어떤 특정 제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이 내 발에 잘 맞는지, 내 발의 족형과 잘 맞는지, 내가 신었을 때 편한 건지, 내가 원하는 핏감이 저기 뭐지, 체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어떤 제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을 모시는 분이 계시고, 많은 분들이 나이키를 좋다고 하지만, 전 나이키를 모시니까, 나이키의 제품 자체, 상품성 자체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신을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신을 수 없다는 것뿐이 제품 자체가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나이키에 대해서 늘 비판하거나, 아디다스 비판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사용을 하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뭐, 늘 드는 게 프레데터 돌기라든지 아니면 나이키의 뭐, 폼팟이나 뭐, 뭐죠? 뭐, 블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들, 3D 텍스처라든지 뭐.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지. 나이키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상품수, 높은 상품성이라든지, 뭐, 어떤 기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발에 안 맞아서 신을 수 없는 걸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신고, 제가 좋아해야지, 아, 이거는 좋다, 좋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축구화를 선택을 하실 때, 코파와 엑스 둘 중에 하나를 사고 싶은데, 내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코파든 엑스든 가서 신어보고, 그 다음에, 내 발의 라스트 모양과 잘 일치가 되는지, 내가 원하는 핏이 형성되는지, 발에 불편함이 없는지, 스터드가 내가 사용하는 운동장 구장 환경과 잘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그러니까 축구화를 저같이 수집을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제품이 나오면 하나씩 구입을 해놓는지만, 신지는 않거든요. 못 신는 제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저희는 안 신어도 그만이 그냥 갖고 있으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그 보관을 해놓고, 실제로 신으셔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리뷰를 참고를 하시되, 저희는 뭐 추천을, 사라고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축구화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그 제품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곳이어서, 저희가 어떤, 둘 중에 하나, 뭐가 더 낫냐, 이런 걸 물어보면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제가 그 답을 드리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뭐 저는 제 발에 잘 맞는 거는 뭐 엑스플라이다, 뭐, 네메시스다, 에이지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사이다. 그러나, 그 제품들이 제가 추천드렸다고 그래서 제 발과 똑같은 형태의 그런 구조를 갖고 계셔서 그 제품들과 잘 매치가 될지 안 될지 아니면 매치가 된다 하더라도 특유한 개인들이 갖고 있는 발의 느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느낌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장 잘 구현해 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사사이 같은 경우는 뉴발란스 처음에 신었을 때는 제 발의 느낌이 전혀 일치가 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경기를 해보고 나서 이 제품이 비교적 나한테 잘 맞는 거구나 하고 판단을 하게 되고 생각보다 의외의 강점이 많다고 느끼게 된 거고 울트라자 같은 경우는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큰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 신어보고는 완전히 실망을 한 제품이고요. 예. 또 그런 것들이 많죠. 그 다음에 TM4도 마찬가지. TM4 7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대했는데 나와서 신어보고는 한두 번 신어보고 플레이트라든지 조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폐기시켜버리듯이 처방하고 아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스트필라 이분은 이제 저희한테 친절하게 그 모렐리아의 등급 이걸 쭉 설명해 주셨는데 물론 이제 저희한테 이제 하신 거는 다른 분의 댓글 달았는데 저희니까 이게 이제 댓글 시스템상에 눈에 들어오니까 제가 답변드렸는데 저희가 알고는 있죠. 예. 그니까, JP 다음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알긴 아는데, 구체적으로 신어보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구체적 정보들이 없다가 이번에, 요 리뷰를 계기로 저희도 상당히 많이 알게 됐어요. 제품들의 특징이라든지.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는 미준으로 간다 그러면, 뭘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확보해줬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모나르 시다 JP, 그 다음에 네오 MD, 요거에 대한 이제 리뷰가 곧, 후님도 잠깐 했고, 또 저도 이제 개인, 후님과 또 이제 다르게 또 저도 리뷰를 한 게 있는데, 그 제품들에 대한 평가는 저희 리뷰를 아마, 오늘로 된 리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니까 미주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 어떤 특정 제품의 컬러를 선호해서 꼭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거나 아니면, 그 모나르시다든 이런 네오를 아직 신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구입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리뷰 같은 거를 검색을 해보시고 또 매장 같은 데서 가서 보시고 구입을 하실 것을 비교를 해보시고 종류가 이제 등급이 여러 가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레벨에 자기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음질이 좋아졌는데, 훈님이 리뷰하여서 음질이 좋은 거는, 훈님이 별도의 마이크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 게임 방송 같은 걸 이 친구가 해보려고 아마, 그런 마이크를 구입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마이크가 좋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웹캠에다가 그냥 노트북으로 지금 음질 사운드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사운드 그렇게 좋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님이 저희가 예전에 올렸던 이강인 이승우 관련된 영상을 보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가서 꽤 저희 저 아프리카처럼 이렇게 다는 분들이 많았었죠. 부정적으로. 네. 아시겠지만 저희는 신경을 안 쓰니까 부정적인 댓글을 하셔도. 네. 지금도 이승우의 현재 상태, 그 다음에 이광인의 현재 모습. 그건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앞으로 전망도 마찬가지고. 웬만하면 자극적으로는 더 이상 이승우 관련된 방송을 몇 번이나 추가로 할까 하다가 안 하고 있는데, 이강인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언론사들이 우리나라 그 축구 관련돼서, 최소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축구 관련된 기자들을 하고 있는데, 되게 이제 국내 지금 K리그도 중단이 되어 있고 하지만, 해외 유럽 축구 관련된 거는 지금 국내에 뭐 스포털 코리아나 풋볼리스타라든지 뭐 이런 그 축구 관련된 정보, 그 기사를 제공하는 포털 업체들이 한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취재를 안 해요. 취재를 안 하고 외국 기사를 그냥 번역을 해서 찾아서 실는 정도여서, 물론 거기에 뭐100% 그대로 번역해서는 않고 이제 기자 개인의 코멘트가 들어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취재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K리그도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자들 아니면 해설가들이 이승우, 이강인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 빠른 소리를 하거나, 본인이 만약에 어떤 그 해설자로서 이제 선배다 그러면 아무래도 후배들이니까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죠. 많이 해주는데, 그게 과연 그 선수의 성장에 도움이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선은.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기사가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취재를 못 하겠죠. 개별 접촉을 해서.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유명 스타일수록 취재가 점점 어려워지고 취재를 안 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고 있지 않나. 반복되고 있고. 저희가 지적했던 것 중에서 뭐 소동정 씨의 그 손흥민 아버지 이제 에이전트 계약. 그게 지금 어떻게든 이제 쑥 들어갔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유벤투스 관련된 것도 얼마든지 다른 소리가 가능하지만 국내 언론사들은 다 지금 입을 닫고 있죠. 잘못 열었다가 이제 댓글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저널리스트들이 해야 될 일인지는, 사명인지는. 그 다음에 철기님, 김철이겠죠. 혼자 앞으로 방송하지 마세요. 너무 재미없게 해요. 미안해요. 솔직한 댓글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재미없기는 제가 더 재미없죠. 예, 뭐 길기만 하고, 길게 하면 되게 다 싫어하니까. 저희 평균 이렇게 보면 30분, 40분짜리에 영상의 평균 시청 시간이 6분에서 7분 정도 나오거든요. 저는 그 정도 보시면 상당히 많이 보신다, 길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국내 축구 리뷰의 길이 자체가 그 정도 길이니까. 근데 그거나마 어쨌든 그 길이 내에서는 저희 이렇게 뭐 스킵을 하시면서 보신다고 하시니까 저희 쪽에서 보면 그 정도 많이 봐주시면 뭐 많이 봐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아 BMW 428i님. 예, 저희 정말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봐주셨던 분이시죠. 자동차랑 그 다음에 주가는 한번 상급으로 올라가면 못 내려간다 그러죠. 맞는 말씀이세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집을 넓혀가는 좁혀가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갈수록 고배기량의 고마력을 찾게 되죠. 그 다음에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예, 사람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더 좋은 거를 추구하고 더 나은 거를 추구하고 하는 더 품질, 좋은 품질 경제적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게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경제 시대의 기본 본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여유가 되면 더 좋은 제품, 항상 저는 축구화인 경우에 좋은 제품을 하나를 사서 오래 신으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이 여러 개 변경되더라도 경험상으로는 좋은 제품 하나 사서 신는데 문제가 없고 축구가 잘 되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파루카스 같은 제품을 10년씩 신었었으니까. 아, 슬래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수 있는데 떨어질 때까지 신어요, 계속. 그러니까 축구화를 잘 바꾸는 편은 아니에요. 잘 되는 거 가지고 잘하면 재밌게로 만지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신제품이 나와도 개인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방식으로 제품들을 구입을 하고 소비는 시키고 갖고 있긴 하지만 모든 제품에 다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일 잘 되는 걸로. 그러니까 축구라는 게 지금은 뭐 저희 나이 때 정도 다 가서 축구는 그냥 생활체육의 한 부분이고 건강을 위한 거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축구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사람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게 되면 사실 즐거움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축구가 나체 제일 편한 걸 제일 잘 되는 걸로, 대신에 새로운 게 나오는데 새로운 게또 괜찮으면 또 이제 좋은 걸로 오래 신고,
그러나 또 이제 좋은 게안 나오면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예. 굳이 안 바꾼다 하고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아, 박성현님. 네, 요, 아, 박성현님이 포지션이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풋살 와중에 코파 문제아이랑 TM48 프로 제품, 그다음 팬텀 비전 1, 2, 이런 걸로 고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시겠지만, 축구화는 개발을 하는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부터 특정 포지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화를 개발할 때는 축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동작들의 모션 스터디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모션 스터디로 지금 공부를 한 지가 그 친구들도 아디다스에서 벌써 스포츠 사이언스가 본격적으로 태동한 게 70년대부터니까 그러니까 동독 서독이 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 이제 체제 경쟁, 체제 경쟁이 막 소위 말해서 이제 동서냉전이죠. 동서냉전이 이루어질 때 체제 경쟁상으로 올림픽에서 누가 더 금메달을 많이 따는가가 그 체제의 우월성을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냐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냐의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도구가 됐기 때문에 동독이나 러시아는 약물 공연 같은 것들을 수시로 해가면서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엄청난 스포츠 과학들이 동원이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스포츠 과학이 급속도로 양체제에서 발전을 했고 그 결과로 이제 그 개인들을 그러니까 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1970년을 만약에 기준으로 삼는 물론 그 전부터 있긴 했겠지만 70년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벌써 이제 50년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50년 정도면 축구에서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동작들에 대한 기본적인 모션 스터디에 대한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게 뭔지를 알면 거기에 맞는 축구화를 개발을 하되 거기에 맞는 축구화를 축구에서 모션 스터디로 분석한 그 결과를 토대로 최적화된 소재와 최적화된 테크놀로지를 이제 결합시키는 건데 소재와 그 기술을. 수비 미드필더다, 수비다, 사이드 윙백이다, 그 다음 센터백이다, 골키퍼다, 뭐, 포드다. 지금처럼, 소위 말해서 토탈 풋볼, 모든 선수들이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포지션의 구분이 사실은 없어요. 내가 오른쪽에서 뛰느냐, 왼쪽에서 뛰느냐, 왜 뛰는 건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왼발로 킥을 하느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오른발로 킥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를, 예를 들면, 전방을 압박하게 되면, 최전방 공격수가 수비수가 되죠. 그 다음에, 수비수는 상대방 공격을 맞는 수비포 위치, 뒤쪽에 위치해 있다 뿐이지, 슈팅을 할 수도 있고, 패스도 할수 있고, 뭐, 드리블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축구하는 포지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포지션별로 축구화를 구분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상현님 본인이 수비형 미드필더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축구화가 필요하죠? 이게 어떤 축구화들이 나눠져서 여러 가지 사일로가 분류가 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 쪽에서 이제 뭐 컴포트라든지 그다음에 터치라든지 아니면 뭐 라이트라든지 라이트니스라든지 그러니까 무게가 가벼운 거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로 구분을 하는 거지 수비형용 뭐 수비형 미드필더용 그다음에 센터백용 그다음에 라이트 윙백용 뭐 센터포드용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화를 선택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선택을 하는 방식이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저희는 구독자가 적은 채널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구독자 채널이 작아서 뭐 저희 불편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답답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축구화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얘기들이 조금 더 많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뭐 캥거루 가죽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뭐잘 찢어진다, 늘어난다 이런 것들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 캥거루 가죽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왜냐면 안에 패딩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스티칭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못 신을 정도로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인양 강도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거죠. 그러니까 포지션별 축구화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번 박성현님한테 그 답을 드렸던 거는 뭐냐면 포지션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 가지 축구화를 신어보고, 막 예를 들어서 어떤 본인이 누군가 어떤 리뷰어들이 뭐 TM4는
수비형 센터백용 축구하다. 그러면 센터백용인 분이 그 축구를 사서 신었어요. 어떤 고등학생 잘 몰라서. 근데 신으니까 발이 불편해. 엄청. 그리고 막 물집이 생기고 물집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기고 발 통증이 엄청 심하고 그럼 계속 신어야 되나요? 그게 수비형 축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리뷰에 전혀 의지를 하실 필요도 없고 어떤 뭐 그런 것들에 그 포지션별로 축구화가 구분적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실은 오늘 요 그 시청자 댓글과 관련해서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걸 별도 주제를 하나 만들고 싶긴 한데 TF화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장 환경이 점점 바뀌었으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인조구장에서 풋살을 즐기시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더 많은 TF화 종류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아슬레타 이후에 지금 그 미즈노도 올려드리고 하면서 나온 댓글 중에 하나가 문디알 팀이거든요. 문디알 팀. 문디알 팀은 제가 아마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디다스가 미국, 그러니까 NASL, 나스라고 옛날에 불렸던 북미 축구리그가 시작이 됐던 1970년, 70년 초에 예를 들면 뉴욕 코스모스 같은 팀들이나 뭐 포틀랜드 뭐 그 게르트 뮬러가 있었나요? 거기 그 다음에 요한 크루이프가 있던 어디요? 디트로이트였나? 포틀랜드였나? 뭐 그런 여러 가지 팀들. 지금 이제 지금 NSL이라고 바뀌었죠. MSL로 바뀌어 있고 예전에는 NASL이었거든요. 그걸 나스라고 불렀는데 약자로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주요 구장들이 미식 축구 경기장을 축구 경기장용으로 변경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뉴욕 코스모스 같은 팀, 베켄바우어, 펠렉, 카니자 이런 선수도 있는데 그 팀에 알베르트 칼로스도 있거든요. 있었거든요. 그 팀의 경기장이 뉴욕 자이언츠 풋볼 스타디움이었으니까 미식 축구 경기장. 거기서 근데 거기 인조 구장이었거든요. 인조 구장이어서 뭐그 당시 사진을 보면 베켄바우어가 아디다스 TF화 인조 구장용을 신고 있고 펠레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포니 모델이었기 때문에 포니 축구화를 신고 있고 막 그런 식인데 요한 크리프는 그 당시에 이제 너 역시 그어 뭐였죠 그 푸마야 축구화 신고 있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디알 팀은 대개 사람들이 코파 문디알의 TF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코파 문디알은 월드컵이란 이름으로 SG를 만들고 그다음에 FG 형태에 해당되는 코파 문디알을 만들고 필요해서 TF에 해당되는 문디알 팀을 만들었어요. 문디알 팀을 만들었는데 문디알 팀은 사실은 축구 경기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선 유럽의 그 천연잔디에서 축구를 할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는 않고 그다음에 유럽은 뭐, 과거에는 인조구장 자체가 그렇게 많지, 전부 천연잔디였기 때문에. 근데 천연잔디에서 전혀 쓸 수가 없고, 인조구장에서 사용하기도 지금은 불편합니다. 왜냐면, 뭐, 앞쪽에 있는, 앞코에 그, 러버, 그 다음에, 미드솔에 들어가 있는, 그, 미드솔 자체. 그러니까, 코파 문디알이 축구하고 워낙 그 자체의 완성도가 높아 하기 때문에, 문디알 팀도 코파 문디알의 착용감을 그대로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구입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 축구화로 쓸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문디알 팀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괜찮은 축구화라고 말씀하신 분이 물론 축구로 못 신는 건 아니에요. 못 신는 건 아니지만 그 문디알 팀 정도보다는 그 훨씬 적은 가격으로도 그보다는 훨씬 실제 경기에서 도움될 수 있는 축구화는 많아요. 문디알 팀은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과 코파 문디알의 어퍼의 기본 형태를 갖고 왔다는 거 말고는 코파 문디알과 견주어서 그 비교할 만한 상이 전혀 없을 정도로 축구에서 완성도 축구화로서는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 제품은 제 기억으로 82년인가 82년 정도였나요? 그 스페인 월드컵인가 86 월드컵이 레프리화로 지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심판들이 사용하는 거. 근데 그 심판들의 그 문디알 팀이 갖고 있는 평편한 아웃소스터드들은 천연잔디를 누르게 해서 잔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심판들이 안 쓰죠. EPL도 마찬가지고 유럽 어떤 리그에서도 지금은 뭐 문디알 팀 같이 이렇게 그런 축구화들을 잔디 모창을 잘안 신는데 그 당시는 레프리아로 피파 주관 대회 전체 UEFA 이런 데서 다 모이면
아디다스가 레프리 용, 그 용품 공급 공식 회사이기 때문에 UEFA, FIFA에 지급이 될때 트레이닝화, 그러니까 조깅화처럼 되어 있는 거라, 그 다음에 심판복하고, 그 다음에, 레프리로 레프리들이 신을 수 있는, 경기에 신을 수 있도록 그, 지급된 것 중에 하나가 문디알 팀이었고요. 지금 봐도 그 문디알 팀이 푸사 같은 구체적인 당시, 왜냐면 오래전에 개발됐던 건데, 그 당시에도 이미 그 TFR로서, TFR에 맞는 축구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었어요. 특히 뭐, 삼바 스페셜 같은 경우는 제가 80년대 중반에 사서 신은 적이 있는데, 물론 그 미드솔 그것도 문제입니다. 미드솔이 문제인데, 쿠션이 아예 없는 단단한 미드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어떤 그 자체로 지금 요즘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들이 미드솔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미드솔이 그런 딱딱한 소재로 사용되면서 무게가 엄청나게 막 높고, 그 다음에 러버들 앞쪽 코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러버 부분의 그 구성 형태가 좋지는 않아서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요 부분들, 요 부분. 그 다음에 가죽의 어퍼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그 제품은 생각보다 사실은 유럽 애들이 신으면 이렇게 축구가 끈을 쭉 당겨서 그 유럽 애들한테 발볼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축구화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전형적인 트레이닝화처럼 만들어졌었고, 70년대 분데스리가 경기에 보면 눈이 내려서 경기장이 눈이 많으면 이상하게도 그 문디알 팀 같은 제품들을 꺼내 신었어요. 오히려 더 미끄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타이즈를 신고 장갑을 끼고 막, 일부 선수들은 되게 오렌지 볼에 이제 그 문디알 팀 같은 걸 사용해서 신는 걸 봤는데, 문디알 팀은 이제 국내에서는 잘못 구해서 저 같은 경우는 독일 갔을 때그 축구 매장에서 문디알 팀을 보고 푸마 킹탑도 두 개, 그러니까 TFR로 된 것도 봤는데, 그 독일 매장에서 신어보고 구입을 안 했었어요. 네.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사실은 사고 싶었던 모델인데 막상 가서 신어보고는 완전히 실망을 해서, 아, 이거는 축구용으로는 사실은 못 쓰겠다. 물론 나 이후에 그 제품을 트레이닝화처럼 사서 신었는데 역시 축구용으로는 전혀 부적합하다. 네. 그거는 축구용, 그러니까 풋살화로 쓸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큰 경기용으로 쓸수 없으니까 구조 자체가 아예 경기를 대비해서 지금과 같은 현대적 축구의 풋살 같은 경기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신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품들은 다 패스를 하시는 게 좋다. 아예 고려치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축구화는. 네. 그 다음에 저희 그 커뮤니티상에 BMZ 그 인솔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엄브로에. 마침 어저께 그 인근에 있는 엄브로 매장 가서 엑셀레이터 최신 제품 프로, 엑셀레이터 프로 제품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25만 9천 원인데 그 안에 BMZ 인솔을 빼서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요. 다른 인솔과 다르게, 그러니까 그 지금 엄브로 쪽에서, 그러니까 BMZ에서 개발 단계에는 입방골에 대한 부분의 이 역할,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입방골 아래쪽에 들어가 있어서 그 뼈가 이 발의 움직임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 발목 이하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피로도라든지 그 뼈의 움직임을 잘, 유연하게 해주거나 고정시켜주는 역할들이 중요하다, 안정되게 하는 것들인데, 실제로 인솔을 이렇게 빼면, 제가 확인을 해본 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온브로 매장 근처에 가셔서 그 엑셀레이트 제품 뺏어 보시면 될 거예요. 요 정도 부분의 여기와 여기의 강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그래서 여기는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이 약간 단단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선수들의 움직임에 피로도, 부상도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영향을 줄까 하는 건데, 약간 의구심은 가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인솔보다는 조금 더 느낌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제 매장에서 제가 그 발을 넣어서 신어보진 않았는데요. 이제 그 부분들은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옴브로 매장에 가시면 지금 엑셀레이터 프로 제품이 나와 있고, 그 다음 BMZ 인솔이 들어가 있겠죠. 들어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저께 가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역대급 선수들이 푸마를 껍껍껍님이신데요. 지금은 나이키 아디다스에 비해서 너무 안 팔리는 게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그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마케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이 아디다스, 나이키에 그 축구화 부문을 도전을 해서 그 시장을 가져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제는, 향후에는, 당분간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 문세훈님이신데, 그 캥거루 가죽을 TM47을 사용하고 계시다니까, 이 제품인데요. 여기 지금 갈라져서 가죽 클리너나 보호제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마다 축구화가 물에 젖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보형류, 클리너, 밍코일이 뭐그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 캐럿이라든지, 캐럿인가요? 뭐죠 이름이? 네, 그런 거를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특별하게 케어가 필요가 없다. 저희는 캥거루 가죽에 먼지가 많이 묻으면 뭐 물티슈로 닦거나 저는 수건 같은 거 털어내도 그만이고요. 여기에 어퍼 표면에 왁스 같은 거를 고체 왁스를 많이 쓰시게 되면 여기 먼지가 많이 묻죠. 먼지가 많이 흡착이 되면 오히려 공을 찰때 여기 공과 그 축구화 사이의 먼지에 마찰을 해서 이 축구화가 빨리 표면이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동차 세차 나왔을 때 먼지가 있는데 그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 손으로 세게 문지르면 그 자동차에 그 먼지 기스가 다 가겠죠. 그래서 그 자동차로의 고압 그 물로 이렇게 해서 비스듬하게 해서 이제 뿌려서 털어내잖아요. 캥거루 가죽은 기본적인 강도나 인장 강도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추가적인 어떤 그 왁스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세훈님은 가죽이 갈라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갈라진 게 표면이 예를 들면 그 코팅이 벗겨진 형태인지 아니면 정말 이 금이 쩍쩍쩍 가서 갈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사용, 일반적으로 축구 제 환경에 맞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축구화를 FC 아니면 AG였을 테니까 자, 그 인조구장, 천연구장에서 만약에 제품 사용했다 그러면 자, 제 발에 맞는 사이즈라고 하면 이게 가죽이 갈라질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가죽이 틀 수는 있죠. 관리를 잘못해서 틀 수는 있는데 유럽처럼 뭐 매일 운동할 때마다 축구화가 다 물에 풍풍 젖는 경우 아니면 젖고 나면 가죽이 젖은 다음에 물기가 빠져나가면서 여기가 어퍼가 이제 그러니까 습기가 빠져나가면서 이게 뻑뻑해지죠. 뻑뻑해질 때 왁스를 사용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은 아니니까 매일 매 아침마다 운동을 해서 여기 그 매번 젖어 나가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굳이 그 뭐죠? 왁싱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클리너는 그 물론 클리너에 그 가죽 보호유 성분이 약간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클리너의 특징은 가죽을 닦아내는 거기 때문에 성격상으로 가죽을 늘 깨끗하게 닦아서 신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면 클리너를 사용해서 닦아주시면 좋지만 말씀드렸지만 가죽에 크림을 계속해서 많이 도포한다 그래서 가죽의 수명이 혁신적으로 늘어나지 않죠. 저희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배척이에요. 이런 축구화를 구입해서 지금 이런 축구화 갖고 계신 분 중에 3년 이상 5년씩 신으신 분 계신가요? 그죠? 거의 뭐 2, 3년 아니면 1년 주기로 다 대부분 바꾸시지 않아요, 축구화를. 그러니까 신으실 때 편하시게 신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를 내가 이거 보관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깨끗이 닦은 다음에 뭐 왁싱치 같은 거 처리를 해서 잘 보관해 두시면 이 형태가 그대로 잘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좋지만 굳이 가죽이 이미 절개가 되어서 터진 상태라고 하면 왁스를 바르는 자체가 소용이 없고 오히려 가죽이 더 말랑말랑해지면서 더 빨리 찢어집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가죽이 어퍼가 부드러워질수록 뭔가 걸려서 떨어져 나갈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호류를 바르는 게 보호유를 바르는 게더 좋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 예. 그다음에 손흥민 갓 이렇게 되신 분이 그 저희 X19.1 AGHG 비교를 하셔서 짧게 말하면 그래서 두 제품의 차이가 뭔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답은 짧게 두 제품의 라스트가 다르다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코노라라 튜브 이분은 미드 솔 러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TF의 미드 솔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예. 그러니까 여기가 아웃솔 까만색 되어 있는 부분이 아웃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게 당연히 인솔이고요. 요게 인솔이 되고. 그 가운데 있는 여기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 요게 미드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TF화는 이 아웃솔 자체에는 쿠셔닝을 기대할 수가 없기 고무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단한 고무여서 이 자체는 쿠셔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쿠셔닝을 조절해 주는 거는 단단한 그라운드여서 요 흰색 고무 부분인데 요 부분.
이 부분이 그래서 그 TF하들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이 그 조정 강도를 어떤 식으로 조절을 했느냐에 따라서 축구의 느낌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데스 방위동 질라탄님께서는 아틀레타 295 발이 너무 커서 복과다. 아틀레타 데스포츠에서 그 이런 경우는 뭐 다른 브랜드를 네, 가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고, 아, 벌써 시간이 50분 정도 됐거든요. 예, 오늘은 요 정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 오늘 댓글 하면서 이제, 오전 내내 생각을 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문디알 팀. 예, 문디알 팀에 대한 별도의 리뷰를 해야 하나. 지금 그거를 고민 중인데, 새 문디알 팀이 지금 최근에 국내 출시가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제가 알아봐서 아디다스 매장이나 아니면, 국내 그 축구 용품, 축구화 전문 매장에서 만약에 문대팀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추후에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인데 그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축구와 관련된 정보를 그 세정팀, 예, 김세정님도 그 코파 문디아를 FG를 그냥 창가리에서 신는 거 이런 게 문의하신 적이 있는데, 창가리는 좋지만, 어쨌든 가죽이 단 1, 2mm라도 여기가 훼손이 되면 전체적인 핏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이분도 문디알 팀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는데, 문디알 팀은 제 답변은 축구화가 아니다. 그거는 아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축구용으로 선수 경기하도록 설계가 된 축구화는 아니어서, 그것도 유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같이 이제 리뷰에 대한 댓글에 대한 그 리뷰를 하는 걸로 댓글 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